오리지널 예를 들어 볶은 양파로 이거는 좀 더 깊은 맛이 나는데 이게 맛있어 보이긴 한데 근데 너무 쉬워서 다 아쉽거든요. 야채가 이렇게 물을 넣고 야채가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다른 사람들은 볶는데 나는 야채를 푹 익히려고 물을 넣고서는 야채를 먼저 익혀. 기름을 넣고 고기를 넣고 같이 볶아. 600ml 카리가루를 드디어 이렇게 해서 조금 졸이면 완성. 냄새 좋다. 프라이팬에 30초.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서 한 장씩 30초간 구워서 드세요. 30초간. 이거 고르곤졸라 그. 이거 피자 만들어도 맛있겠다. 그러게.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비벼. 어? 비벼놔. 처음 먹어보는데. 뭐야 이거? 아, 카레에다 찍어 먹는 거거든? 응. 이렇게 먹으면 돼? 이것도 잘라 먹어야 돼. 이거 돈까스 소스야 이거? 응? 아니 카레요? 응.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살짝 또띠 느낌 나. 또띠야? 슈가 이제 돈까스랑 같이 먹어. 뭐지? 또띠.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수 아빠 옆에 좀... 어. 돈까스 사. 드세요. 여보 먹어요, 또. 원래. 달콤해? 먹어봐. 버터 향이 나서 지만. 아. 맛있어? 카레 진짜 느낌이 좀 고급스럽다. 숙성 카레 그 전문점 그 먹는 느낌 그거래. 그러네. 색깔이 그게? 틀리잖아. 맛있지. 맛있는 거. 대박. 아 계란을 달고 됐네. 아 계란 왜 맞다. 맞다. 옛날에 카레 나 전문점 가본 적 있거든. 그 카레야? 누구랑 같이 갔었나? 나 간절히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분당에서? 응.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매운데 근데. 거기 맛이 여러 가지잖아.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 그때 먹었던 그 비프 카레 그 맛이야. 아, 거기 되게 매운 거 있었는데. 바로 피고. 맛있죠? 먹어. 이따 돈가스는 먹어보자. 맛있어, 돈가스도. 혹시 맛있어? 응. 카레 돈가스. 예. 불식으로 먹어야 돼. 아빠 이거 먹어봐. 먹었어. 먹었어? 불식으로 먹지. 아니? 이거 맥주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엄마 먹었어, 그럼 봐. 먹어. 고소하고 달콤한. 되게 고소하다. 맥주 못 먹어. 쉽지 않게. 약간 매콤 카레. 닭고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 좋겠다. 맥주 갖고 가죠? 컴해. 맥주 없어. 되게 고소하다. 그치? 있지 않았나? 다 먹었어 그거? 맥주? 응. 아빠 다 먹었지. 술 안 먹는 날이 없어. 맞긴 맞아. 아빠가 술 먹고 근데 너희들한테 뭐 잘못하는 건 없잖아. 술 먹을 때는 착하지. 인정. 인정. 엄마도 하나만 먹어보자. 갔어. 나도 하나 먹었어. 나 세 개째. 맛있어. 좀 탔으니까 아까 먹어. 나 그거 뿌려? 그거 맛있어. 그래? 물 좀. 지금 밥을 싸 먹어도 되는 거야? 응. 맞아? 야 돈까스 진짜 맛있네 이렇게 하니까. 또띠 아니야 그거? 그냥 겉서양 또띠야. 이렇게 응. 먹는 사람 있어? 여기 가면 이렇게 먹나? 인도 가면? 이쪽만 그렇게 먹어. 맛있어? 맛있지. 왠지 모르게 맛있어. 네. 어, 나는 다 안 먹었는데 왜 배부르지? 그건 나도야. 어, 배부르면 냉겨서 나. 남겼어? 아빠 줘. 너무 청해. 싸서 먹어. 아빠 먹어. 아빠 내 거 먹어. 맛있다. 아빠. 그거 먹을 거야? 응. 돈가스 하나 남았어. 돈가스 먹을 거야? 아니, 나 먹어. 이것도 못 먹겠어. 야, 이거 진짜 후식이다, 야. 그치? 응. 이거 좀 와이. 다 먹을 수 있어도? 에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됐네. 세 그릇까지 먹어줘. 진짜? 난 근데 생각보다 좋겠는데, 아빠? 아빠한테는 한 네 숟가락인데? 형,
내가 양배추 먹었잖아? 이상하게 이거 어떻게 먹었어? 그 이후에 이걸 먹었잖아? 선생님 같아? 나 혼자 누가 보면 나 혼자 이거 다 먹은 줄 알았어. 잘 먹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1월 1일 이게 무슨 일이야? 일출을 보러 왔습니다. 일출. 지금 현재 시간이 1월 1일 하나도 안 추운데. 아, 나 추워. 나는 발은 밝았는데 안개가 너무 심해서 해는 못 볼 것 같아요. 24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어. 여기서 보는 게 아니었어. 저기였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칼국수. 이게 맛있네. 불 되게 시원하다. 콩나물 가져갔어? 느낌 좋아? 콩나물 잡채다 이제. 먹을래 잡채? 하고 김치가 좀 맛있다. 김치 어떠나? 느끼게? 응. 이거 왜 먹어? 안 먹어. 우리 여자애 좋아. 진짜 일주일이네. 국립밥도 있어요? 칼국수 4개하고 저거 했으면은 우리 그냥 똥개 불렸냐 지금. 아니 운동하고 싶다지. 머드 먹자 골목. 조개구이 안 드셔도 괜찮겠어요? 조개구이? 조개구이요? 우리랑 같이 먹어야 맛있지. 혼자 먹으면 맛있네. 같이 먹. 조개는 같이 먹으면 되지. 조개는 같이 먹지. 조개만 같이 먹잖아. 여기 쟤 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엄마 이제 봐봐. 이미 이제 귀여워. 구독.
아, 이건 가루가 아니구나. 오, 좀 감탄하네, 그치?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 게살이나 약간 새우살이 조금 느낌이 비슷하니까. 이거 난 저거에다 싸먹고. 이거 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게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깝다. 아, 여기 게살이 저거. 저도 쉽게 쉽게 가야 돼, 그렇지? 여기는 응용이야. 프라이팬에 30초. 잘 먹겠습니다. 어, 그거 스낵랩처럼 하려고 그러죠? 응, 살짝 그런 느낌으로. 어, 맛있겠다. 이거 먼저 먹어보자. 그래. 그 술을 그래. 안 주니까. 맛있어? 이거네. 진짜 맛있다. 아주 매운맛이라고. 어? 매운맛 좀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게 아주 매운 건 잘 안 돼? 야, 이거 진짜 올릴 것 같지 않아? 이걸 싸먹는다고? 어, 나 이렇게 먹어보고 싶다. 왠지 이렇게 하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맛있지? 이렇게 하니까 훨씬 맛있는데? 내가 왜 이 생각이 나는지 알겠지? 너무 맛있다. 대박. 이거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이런 치킨이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사먹고 왔잖아. 이거 먹어보자. 진짜 맥주 안주다. 아니 치킨 미쳤다. 이 양념.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야. 여기 자체에도 게살이 조금 있어. 둘 다 아이디어 너무 좋다. 진짜 맛있어. 손님 초대해서 그 요리로 해도 되겠다. 그니까. 이게 바로 리얼 인도지. 먹어봐. 요거트 있으니까 집에. 그냥 요거트만 딱 넣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먹어봐. 이카시물 한번 하고 같이 먹자. 입을 한번 헹구고 먹어야겠다.
맛있다. 대박이다. 내가 진짜 생각했지만 대박이다. 아이들 진짜 좋다니까. 진짜 새우 이제 감바스 말고 이렇게 먹어야겠다. 그지? 이거 자체가 푹팍 콩꼬리? 어. 그거니까. 아 요리도 먹을 때. 아니니? 추앙주. 나 개인적으로 파스타. 그 면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 집에 파스타 면이 없어가지고 이거 완전 진짜 대박 술안주야. 짭짤하고 새우 감바스 말고 이제 무조건 이거다. 그치? 이거 애들도 되게 좋아하겠다. 저번에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돈까스 먹을 때도 괜찮았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 어, 이거 반 까다 만 건다 이거. 까다 만 건 내가 먹으려고 까는 거니. 아니 내가 잡음을 어떻게 해. 냄새 왔네. 너무 맛있다. 양념 듬뿍 있는 거 먹어야지. 이 나는 진짜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 진짜 전문점에서만 먹을 수 있잖아. 나 옛날에 맥주에서 이럴 때 거기 주방장이 카레와 나를 만들었었거든. 카레도 직접 만들고 카레도 그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알지? 뭐가 향신료가 뭐 커민, 오레가노 뭐 뭐지? 막 팔각인가? 뭐 그런 것도 넣고 엄청 많아. 이것도 반죽을 직접 해가지고. 아 진짜? 했었거든. 근데 손이 진짜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엄청 오래 걸리지. 근데 완전 만들어 놓는 거지 이제. 근데 그 대중적인 맛은 아니었어 내가 그때 먹어봤을 때. 나는 그때 이거 먹을 뻔했나 X카레 먹겠다 이랬거든 진짜로. 근데 이건 진짜 전문점의 그런 고급스러운 맛은 있지만 딱히 그렇게 호불호가 없을. 향신료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대중성이 있어. 솔직히 그냥 치킨에다가 이것만 있으면 싱겁거든? 뭔가 맞아. 맛이 그치? 입혀야 돼. 완성이 딱 되네. 야 내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이 껍데기 이렇게 써요. 저게 안 보이는데 혼자 새우를 다 먹고 있었네. 소주 왜 이렇게 따라 맨날 어? 아 맥주를 더 많이 따라주면 되잖아. 오늘은 무조건 맥주야. 안 돼 배불러 그러면. 아 요 정도만 따. 자. 뭐가 배불러? 새우가 뭐 배부르냐? 자, 오이. 아 홍당무 같아 진짜. 내 옆에 있으니까 더 그러네. 저 취한 거 아닙니다. 완전 미스 홍당무야 지금. 아 여기 인도인데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진짜 밥이랑 먹을 때는 너무 배불렀거든? 이걸 먹기가? 딱 좋다. 다음번에는 파스타 면을 진짜 넣어야겠어. 원래 미안. 소스가 맛있으면 파스타 면 넣고 싶은 거 알지? 알지 알지. 그걸 우린 살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 살이. 아 진짜 면 먹고 싶다. 이제 2024년도에는 커맥의 시대가 열렸어. 커맥. 커리와 맥주. 치맥 말고 커맥? 어. 치맥 노. 와빠 와인 앤 파스타 와빠 이제 또 삼소. 2024년도에는 커맥이 대세다. 이게 카레가 몸에 되게 좋잖아. 그 강황이 진짜 항암 식품으로 되게 되게 좋대. 나 그런 거에 관심 되게 많잖아. 그래 옛날에 그게 강황 울금 그거를 가루를 어, 맞아. 가루를 사다가 맞아. 그게 가루를 일부러 막 털어서 먹기에는 좀 그래.
그냥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안주 먹을 때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여보 너무 이게 격차가 심하다 지금. 난 이게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저것도 맛있지만 이거 얼굴에 피나. 지금 얼굴에 피나는데 괜찮은 거 맞아? 이거 만지면 빨간 거 묻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안 느끼하고 맛있네. 그러니까 여보 내가 얘기했잖아. 와인 앤 파스타 와빠의 시대는 갔어. 커맥의 시대가 왔어. 커소맥. 응? 너무 맛있다. 감바스에 여러분 그 뭐야 빵 마늘빵? 바게트. 바게트? 그거 이제 시대 갔어 이제. 여기 뭐야 이거? 뽀뽕가루? 뭐라 그랬지 아까? 저기요. 뽀뽀뽕가루가 뭐예요? 뽀뽀뽕가루. 뽀카뽕가루에다가 뽕가루요? 뭐지 이거 아까 뭐랬지? 푸파퐁커리. 아 푸파퐁커리에다가 그 바게트 대신 난을 찍어 드십시오. 맛있어. 뽕가루가 뭐냐? 아, 입에 안 붙잖아 우리 이제 마흔이라서 잘 생각이 안 나. 아니 저기도 약간 너무 먹고 싶긴 했거든? 근데 이걸 먹고 출발을 하면은 여보도 되게 졸릴 것 같고. 저는 얘기했거든요. 나는 술 안 먹어도 되니까 조이구 워낙에 좋아하니까 먹어라. 뭐 한 병 다 못 먹으면 반 병 먹고 남기든지 뭐 집에 가져가면 되니까 먹어라 했더니 혼자 먹으면 또 맛이 없다고. 근데 만약에 여보가 운전을 한다고 했잖아? 나는 먹었을 거야. 쓰레기네. 나는 먹었을 거야. 나는 혼자 먹는 게 그냥 술은 혼자 먹는 건 좀 맛이 없어.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아니 사이다 갖다가 짜내주면 먹진 않아. 아 그것도 별로. 그 기분이 안 나. 그래? 기분이가 안 나. 너무 피나서 안 되겠다. 그만 찍자. 여러분 카레 진짜 괜찮고요. 진짜 저희가. 맛있어. 왜냐면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제품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선택의 폭도 되게 많고 분말 카레도 진짜 양도 넉넉하고 금방 되고 그리고 이거 진짜 삼분 카레 마냥 그냥 딱 해서 여기도 맛있고 여기도 맛있고 막 돈가스에 먹었을 때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맞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 고정 댓글에 살포시 올려놓으니까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얼굴에 피 많이 나? 지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부대를 좀 감아줘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왜 그런 거야 나? 지금 피 나. 진짜 그래? 실제로 봐도? 어. 진짜로? 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